2월 20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 페이지에 복원해 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험 정답은 모든 문항 저희 연구진 성적 만점으로 검증이 되었고요. 오늘 시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회차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중간에 선택지 함정이 약간씩 포함되어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시험이 굉장히 쉬워서 이번 시험이 역으로 너무 역대급 최고 난도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청해는 가장 큰 특징이 여자 성우가 새로운 성우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여자 성우분께서 오히려 본인도 이제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지 아니면 처음이니까 조금 더 쉽게 해주시려고 했던 건지 오히려 더 또박또박 발음해주시고 속도도 조금 느리게 겹치지 않게 발음을 해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더 쉽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우 교체에 대한 영향은 개인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우분이 완전 영구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성우분이 다시 돌아오시는지를 저희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알게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보자면 일단 파트 1, 2 후반부 문제 역시나 고난도 수거들이 일부 출제가 되었으나 다른 회차, 특히 아주 어렵게 고난도 수거들이 많이 나오는 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출제가 된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거들도 충분히 유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3는 매우 쉬운 편이었고요. 구체적 코렉트, 단답형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근데 반대로 파트 4에 고난도 문항 두 문항이 나오면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 35번 연달아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소재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듣기도 어려웠을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정답 선택지들이 고난도 단어들의 동의어를 알아야지만 맞힐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번 nursery라는 단어가 give birth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정답을 맞힐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파트 5로 넘어와서는 다시 일반적인 회차 수준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37번, 38번에 구체적 코렉트 문항이 몰려 있었죠. 다음에 어휘 문법은 그냥 일반적인 회차 수준에 별도 특이사항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해는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회차와 유사했는데 중간중간에 선택지 함정, 미세한 차이로 구분해내야 하는 선택지들이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좀 술술 읽히는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엄청 생소하거나 전문적인 소재가 비교적 덜 출제가 되었고 지문의 길이는 오히려 세 문단짜리 긴 지문이 세 개 정도나 나올 정도로 긴 지문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출제되어 있는 문장 구조들이 조금 읽기가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다 보니 읽으면서 막히시는 부분은 다른 회차에 비해서 는 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한 차이로 낚시를 하는 선택지 함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수를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멸종을 못하게 막는다는 건지 아니면 멸종이 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멸종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됐고요. 그 공무원들의 질병 휴가 악용을 걱정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악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한다는 건지 요 미세한 차이도 구분할 수가 있었어야 됐고요. 또 뭐 어떤 C라는 화학 성분이 분비가 되는 원인이 면역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 어떤 미생물 접촉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원인 때문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내용까지 구분해낼 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내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몇 개까지 틀릴 수 있느냐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차 기준 독해청에 각각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순서대로 틀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오답의 개수인데요. 오늘 시험은 일반적인 회차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니까 개수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그 몇몇 낚시들의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낚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탭스는 상대 평가니까 이 틀릴 수 있는 개수 또한 조금씩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배점 원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위값에 위치하는 백분율 50%, 327점자들이 틀리는 개수가 늘어나면서 한 문제당 감점은 낮아지는 효과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일반적인 회차 기준 어려운 문제부터 순서대로 몇 개까지 틀렸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계산기 링크 또한 댓글에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점수를 최대한 저희가 예측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탭스는 실제 성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적 발표일 때까지는 일단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난 시험에도 시험이 워낙 매우 쉽게 나왔다 보니 이 감점이 매우 클 줄 알았는데, 물론 평소 회차보다는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 후하게 준 편으로 성적이 발표가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험에서 599점 최고점 기록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조만간 이미 550점을 넘은 상태에서 590점 이상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법 팁 영상도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탭스 시험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꼭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탭스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까지 모두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내 목표 점수에 따라서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참고하셔서 딱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들만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 영어 실력이 완전 노베이스라서, 그러니까 점수로 따졌을 때는 뭐 탭스 200점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영어 시험 점수 이하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탭스 시험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공부를 시작할 수는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탭스 해석에 필요한 기초만 선별해서 빠르게 노베이스를 탈출하실 수 있는 공부법을 최근에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영어 베이스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험에도 가장 빠르게 정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